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2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부터 9절까지 교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들이 한 절 읽고 자매님들이 한 절 읽고 서로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형제님들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며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성안에 만들리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난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예, 오늘은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을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경건의 시간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 중에서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는 건데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시다. 시간표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다. 1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이 앞부분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그 전반적으로 시내산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임명을 받고 위로 올라가 있는 동안에 시내산의 산 속에 얼마 동안 머물러 있었죠? 40일 가량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40일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십계명 하나님의 도덕 기준인 십계명을 받고 또 시민법이라든지 또 여호와의 칠절기, 일곱의 절기라든지 그리고 자세하게는 성막에 관해서 길게 27장 이후로 해서 길게 이제 반복이 돼서 성막에 관한 그런 주님의 규례 또 그것을 실제적으로 하는 것에 관해서 길게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 이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걸 봤고 또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이제 메추라기를 공급도 하셨고 또 만나를 아침마다 내려 주셔서 먹을 음식을 주셨고 또 성경 다른 곳에 보면 저들이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만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갖고 입었던 옷이 또 옷가지가 헤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 보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이런 구원의 손길, 공급의 손길을 보았는데 이제 그 이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모든 걸 다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율법과 연관된 여러 계명들을 주시기 위해서
40일 동안을 모세를 산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이제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다음에 다 그 거의 200만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시내산 앞에 그 넓은 그 큰 광야에 다 텐트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뭐 이런 지도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모세에 의해서 주님이 부르셨고 길을 인도하시는데 깜깜 무소식이에요. 뭐 열흘 정도 지났어도 좀 덜했겠지만 열흘, 20일, 30일쯤 지나게 되니까 어떻겠어요? 가서 죽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아마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뭐 그를 데려가셨나? 분노가 일어났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서서히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리고 모세에 대한 의혹이 생기게 되면서 이제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40일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40일은 어떻게 보면 사람을 어찌 보면 시험하는 기간인 것 같아요. 주님도 광야에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얼마 동안 금식을 하시며 시험 받으셨죠? 40일 동안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40일간이라는 기간이 이 한 달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웬만큼 기다려 한 달 정도는 기다려보는데 더 시간이 지나도 이제 반응도 없고 나타나지도 않고 모세도 오지 않고 하나님이 그 사이 어떻게 하라 움직여라 뭐 이런 것도 없이 기다려지니까 이 침묵의 기간이 어찌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속에 있는 것들이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 이 속마음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죠. 그런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뭐 열흘 만에 20일 만에 내려온 것이 아니라 40일 기간이라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대로 하나님은 움직이신다. 그래서 항상 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사람의 시간을 생각하면 누구 시간이 항상 빨라요? 하나님의 시간이 빨라요? 우리 시간이 빨라요? 우리 시간이 빠르죠. 그러니까 우리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느껴요? 더디다, 느리다, 답답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우리 사람들의 시간표가 항상 빠르죠. 그만큼 우리가 인내하기가 힘든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자신이 작정한 대로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사람들의 행사를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저 밑에 있고 하나님은 지금 저 위에서 그 가운데 모세에게 장차 그들에게 주어질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야 할 규례들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있었는데 이제 한 뭐 30일 지나는데도 억구르니까 서서 이제 마음에 부담이 되고 불신이 되고 우리를 인도했던 그런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모세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무엇을 만들고 싶어요? 우상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우상도 전혀 안 본 우상을 만드는 게 아니죠. 그동안 자기의 선조로부터 한 400년 정도 그 애굽 땅에 이제 이 요셉이 총리가 돼서 야곱의 후손들이 다 70여 명이 내려온 그때부터 애굽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그러나 400년이 넘는 시간을 애굽 땅에 살면서 늘 보고 들은 것이 애굽의 이방의 문화였죠. 이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특별히 그들이 섬기는 것 중에서 암소 신도 섬겼지만 황소신을 아피스라고 해서 황소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해 볼 때 주변의 이방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같이 애굽에 생활할 때 늘 받들어 섬겼던 그 황소신이 생각이 나서 결국은 황소신을 만들자라고 제안을 하죠.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다 마음 가운데 우상 만들면 보이는 신을 만들자. 우리를 이끈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보이는 신을 만들자 그럴 때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고 다 뭐예요? 황소신, 아피스신이라고 그러는데 황소신을 만들자고 했고 이제 나와서 누구한테 대표로 얘기합니까? 아론한테 와서 이전에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아론이 또 여기서 아주 경거망동하죠.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해서 잘못된 제안을 꾸짖고 때로는 지도하고 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한술 더 떠가지고 금고리를 빼서 가져와라.
그래서 더 아주 앞서서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 금고리, 애굽 사람한테 받은 선물들 금고리를 다 빼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사절에 보면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너희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요 너희의 신이로다. 참 사람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신으로 이 대체하는 것이 신기한 것은 만들어 놓고 나서 그냥 우상이다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바로 그 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절일이다. 아론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며 뛰논다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우상한테 섬기고 나서 이 성적으로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그런 것처럼 우상 숭배한 다음에 이제 성적으로 방탕한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안 했지만 주님은 다 보고 계셨죠. 저들이 행하는 것을 다 꿰뚫어 보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몹시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셨죠. 7절과 9절 사이에 보면 하나님 이것을 알고 모세에게 뭐라고 해요? 이제는 내려가라. 내려가라. 이제 더 이상 여기 있지 말고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한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타락했다. 마음이 썩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명령의 길을 속히 떠나서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을 일컬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한 너희 신이라라고 말을 합니다. 저들이 우상 숭배를 몹시 싫어하셔서 이것을 부패했다, 타락했다고 말했고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아주 교만하고 그리고 불순종하는 완악한 백성인 것을 지적을 하십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대신 우상 숭배를 만든 이 황소신은 사실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이요 축복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다산 많이 소가 이제 많은 힘을 갖고 암소가 여러 새끼를 여러 암소를 통해서 새끼를 번성하는 것처럼 많은 이 다산의 신이었고 또 힘과 보호가 있잖아요. 황소가 힘이 세잖아요. 그죠? 그래서 힘과 보호의 신이었고. 더군다나 아피스신, 이 황소신을 잘 섬기면 넷에 다시금 태어날 수 있다. 부활의 신으로 섬기던 것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것이 바로 이 황소신 아피스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이렇게 애굽의 우상신으로 바꿨습니다. 이들은 어쨌든 자기들의 삶을 거룩하게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 대신에 삶이 어쨌든 간에 물질적인 복을 공급하는 우상으로 섬기길 원했습니다. 다산의 신이니까요. 또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살도록 따라 살도록 이끄는 하나님 대신에 그들은 육체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주는 송아지 우상을 선택을 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보면 우상 섬기면서 기쁨이 있죠. 이시적이지만 하나님 주시는 그런 기쁨은 하지만 여기 보면 6절에 이들이 그 큰 우상 송아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나서 그들 앞에서 이들이 먹고 마시고 즐겁게 뛰어놀면서 얼마나 즐거워요. 그러면서 타락의 길로 들어가는 그리고 애굽에서 구출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는 되었지만 이제 그분을 사랑하고 또 희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신보다 자기의 성취 만족을 이끄는 우상을 더 좋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구원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구원의 야훼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대신에 우상으로 변질을 시켰는데 오늘날 기독교 교계에도 가만히 보면 약간 그 자기 취향에 따라서 하나님 개념을 변질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변질시키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는 1절에 나와 있죠.
여기 1절에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일어나라.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자기들이 어떤 신을,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자기들의 만족과 자기의 유익을 위하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래서 이 지금도 많은 그런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자기들이 만든 신, 하나님을, 비성경적인 하나님 개념들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비성경적인 변질시킨 하나님의 개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 대표적인 걸 잠깐 한번 생각해 보면 기독교계라고 하면서도 이런 사상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아가 뭔가 성취를 통해서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기를 가장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이다. 어느 단면만 보면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는 것이 우리 마음의 평안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불분명하고요. 그리고 종교생활적인 그런 자유주의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치유 같은 걸 굉장히 강조하고 마음의 평안, 그것이 가장 귀중한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마음이 평안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 입장에서 보면 때로 우리가 마음이 편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과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추구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둘 중에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 마음의 평안을 안 주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나중에 궁극적인 것이 합당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어떤 성취이고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함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4장 12절에 보면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항상 애써 기도하여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에바브라가 주님의 종으로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를 가르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들이 마음의 평안함을 의지하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그들이 하나님의 분명하고 확신한 뜻 가운데 서서 살기를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 받으면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 그러면서 마음의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을 그저 마음의 평안한 것만 둔다면 우리는 잘못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평안보다도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더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거룩함을 유지할 때 하나님의 뜻인 거룩을 유지할 때 우리가 참된 평안을 가질 수 있고 범사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감사할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안과 안정이 있고요. 비록 우리가 고난을 받고 어려워도 죄악된 길로 가기보다 선을 행하고 의의 길로 갈 때 나중에 진정으로 평안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때로는 복음 전하면서 오해도 받고 욕도 얻어먹고 때로는 평안을 빼앗길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변질시켜 갑니다. 또 비성경적인 하나님의 개념들은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물질로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가난하게 사는 것은 그들의 신앙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들어본 적 있나요? 저는 들어봤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가난하게 산다. 그럼 그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신앙이. 물론 뭐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고 때로 하나님이 잘 살게도 하지만 어떻게 해요? 못 살게 하실 수도 있죠.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고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린 것만이 하나님을 잘 섬긴 것에 대한 척도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보면 사도 바울의 신앙은 실패한 인생이죠. 사도 바울처럼 영적인 풍요와 놀라운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디모데후서에 보면 마지막에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 디모데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올 때 사랑아들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뒀던 겉옷이 생각이 나는데 추우니까 좀 가져와라. 부자는 아니잖아요. 추우니까 좀 겉옷 좀 가져와라. 감옥에서. 그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하나님의 탁월한 종이었지만 그러나 물질 축복을 하나님 해주신 것은 놀랍고 귀한 것이지만 축복해 주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하나님과 무슨 거래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태도는 잘못된 어쨌든 비성경적인 하나님의 개념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런 하나님은 항상 용서하신다. 따라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때로는 거짓말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일하게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부주의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뭐 하나님 용서하신 분이고 하나님 늘 사랑이니까 우리는 죄짓고 용서받고 죄짓고 용서받고 막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합리화시키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요 죄를 지면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면 용서하지만 죄는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우리를 뜯고 물고 괴롭히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요 안 지은 사람보다 고통이 더 심합니다. 괴로움이 더 심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질 때 그때 일시적인 쾌락이 있지만 그 가운데 죄가 내 인생을 뜯고 내 간증을 뜯고 나에게 고통과 마음과 상처를 뜯어주면서 나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합류화시키는 신앙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비성경적인 신앙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그리스도인들이 무서워하는 이유는 죄를 지을 때 그것으로 주는 고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꺼려하게 되고 의를 행하려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하나님의 관입니다. 그래서 일반 그 복음주의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과거 미국에서도 아주 유명했던 어느 목사가 그렇게 해서 문제가 많았어요. 방송에서도 엄청 났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자기 비서하고 성관계 맺어가지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막 지탄이 돼가지고 물러나야 된다고 그러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어제 저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용서했대. 그래서 오늘 여전히 자는 설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비난하고 막 적어도 뭔가 근신하거나 뭔가 이렇게 그것도 아니 어젯밤에 용서했으므로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자기 죄는 용서받았으므로 계속 설교할 수 있다는 이런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만든 신을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에 큰 관심이 있지 내가 타인과 더불어 좋은 관계 맺는 것은 별 관심이 없다. 그러므로 내 관심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굉장히 거룩한 것 같아요. 어떤 뭐 실제적으로 그런 분을 제가 봤어요. 다른 사람을 전혀 신경 안 써요. 오직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 아, 근데 무진장 고집스럽더라고요, 그런 분. 누가 말해도 안 들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사랑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십자가 항상 주님과 사랑과 관계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러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이는 신, 그 보이는 신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신으로 바꿔치게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하나님이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인지 아니면 내가 고정적으로 생각하는 내가 만든 신인지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원활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주지 않으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만든 우상, 내가 만든 신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요. 치우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꾸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상을 섬기지 않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만든 내가 좋아하는 내 취향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영광을 얻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날 이 시대가 혼탁해서 계속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가 만든 자기가 좋아하는 신들을 그렇게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저희가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마음의 욕심과 탐욕을 자백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감으로 주님께서 성경에 계시된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부터 복을 누리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며 그 영광 가운데 교적 가운데 복된 삶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악에서 지켜주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탁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